조풍우는 후보, 안한성 지나고 또 윤영석도 밴드를 해서 윤영석 지나고 이순호도 지나고 그런데 그 이 안한성 동문이 조풍우한테 물어봤다 거야. 너를 위해서 내가 연주 한 곡 하고 싶다. 무슨 곡을 해주랴? 그랬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가를 얘기를 하더래. 근데 그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풍원이가 이렇게 아프고 입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로서 또 우리 동창들이 그 조풍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겠는가? 안한성 저 사실 이게 한 2년 전부터 오늘 우리 노래하는 동문들 준비도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. 왜 이거 하려면 그냥 편곡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는데 그 제가 2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저 양옥석 군하고 다 악보도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 폰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한 곡 해달래요. 그래서 요새 악보서 이번에 있는데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. 그랬더니 뭐 비디오 찍냐고 그래요. 나중에 비디오 보게 꼭 이 곡은 네가 주의해서 해달라. 그래서 내가 주의하면 이게 맞을지 틀리든지 몰라. 그러니까 제가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저 국보국 아나운서가 오셨지만 여기 지금 한 50명의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 오늘 미안한 건 요새 우리나라가 연휴예요. 근데 전부 어디 가지도 못하고 10시 넘어까지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